그치, 뭐 있었지. 하트만처럼 부르는 겁니다. 이거 알지, 이거? 그리고 서 찾아온 고향 마사랑에 비가 내린다. 본성으로 나를 데려다줘. 그림을 만나야 한다. 여기가 문제없어요. 마사랑에 비가 내린다. 제가 빠질게요. 한번 해보세요. 1절 다시 돌아갑니다. 놓쳤네. 추억이 맴도는 갈매기가 맴도는 이 부분을 놓치셨네. 다른 데도 보니까 갈매기가 맴도는 대충 하시더라고요. 어? 이 부분을 대충 해. 강사들도 여기를 대충 훅 넘어가. 어? 야, 여기 이 부분을 그냥 훅 넘어가네. 라고 깜짝 놀랐어요. 자, 보세요. 추억이 맴도는, 자, 말이나 하지 말지까지 정말 괜찮았어. 근데 추억이 맴도는 갈매기만 맴도. 자, 요 부분을 할게요. 요 부분만 해야 되겠어요. 제가 보니까 이거 대충 하시면 안 돼요. 아, 책 가져가지 않아요. 이걸 해야 되겠다. 자, 어딨나. 어, 이걸 위로 올릴까? 위로 올라가니 이거? 안 올라가나? 괜찮아요? 네. 자, 추억이 맴도는. 자, 보세요. 시렐레 미래 추억이 맴도는. 원래 악보대로는 이거야. 추억이 맴도는. 이건 내 하추나 이렇게 안 불러. 추억이 맴도는. 이게 밴딩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추억이 맴도는 그런 거. 자, 추억이 맴도는 시작. 추억이 맴도는. 좋았어요. 자, 중요한 건 여기야. 자, 이게 어렵대. 이게, 자, 미래 시시시시라 어딨니? 이것만 하면 딱 완전해요. 갈매기만. 자, 갈매기만 맴도는. 잘 보세요. 자, 보세요. 미래 시시시시라파. 이거 보다 미래 시.